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제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의 관점에서 그 예전의 프레임에서 야 걔들 너무 많이 들어왔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야야야야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접근했으면 사실 작년 5월에도 사실 장은 빠졌어야 되고 그쵸. 그죠? 올해 11월 작년 11월에도 그랬는데 계속해서 다시 그게 장을 살려내고 아마 필드에 있으니까 더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가 이제 과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들어 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이 어느 정도 레벨의 수급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명의 어떤 사람이 아닌데 네. 이거를 일일이 발라서 이 수급은 좋은 수급이고 얘는 나쁜 수급이고 네. 뭐 이거를 일단은 발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뭐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주도주 관점에서 이제 투자한 입장에서 좀 첨언을 드리면 결국은 질이 좋은 수급이건 질이 나쁜 수급이건 주식은 항상 한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매수가 많고 아무리 매도가 많아도 매수와 매도가 만나 한계약이 만나야 하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체결된 게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질 좋은 수급이냐 질 나쁜 수급이냐 보다 결국은 지금 매수와 매도의 어떤 체결 강도에서 이제 매수 쪽이 우위로 가면은 당연히 그 강세로 지수가 버텨낼 것이고 매도 우위로 넘어가면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나 펀더멘탈을 반영한 게 결국은 이제 다 시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저는 늘 드리고 저는 그래서 시세의 흐름을 늘 빅데이터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사이트가 종합적으로 녹아있는 게 결국은 네. 가격이고 시세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번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시세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버텨내는가를 각자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주도주 내지는 산업 관점에서 보면 대표 주도주들의 시세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흐름이 꺾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상당히 잘 조정돼도 버텨내고 또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이런 산업들의 주도군들 흐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냥 지수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급의 질을 따지는 논의보다는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각 산업 섹터들의 시세가 얼마만큼 시장 대비 버텨내느냐를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어쨌든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어쨌든. 그렇죠. 1400보다 올라갔고 네. 2500보다 올라갔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핵심은 그럼 이 코스피라는 물건으로 치면 물건값이 올랐는데 이 물건이 올라간 돈값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의 시가총액은 본인이 버는 이익 체력을 반영해 가거든요. 시차를 두더라도. 네. 그럼 이제 일단 시장이 질문을 하는 중인 거죠. 코스피라는 물건을 3200에 지금 가격을 올려놓고 이 가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다 하는 답은 과연 지금 코스피에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과연 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과 이익 체력이 올라가 몸값을 설명할 만한 가치 상승이 있었느냐 혹은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각자의 판단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뭐 여기 옆에 계신 본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번 작년 코로나 3월 이후에 지수 상승 이끌었던 어떤 산업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이익 체력들이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대한민국에서 대표라고 할 만한 굵직굵직한 산업분들에서 이익의 변화들이 오고 있고 일부 섹터는 단순히 어떤 사이클상의 이익 개선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에서 추가적인 변화나 확장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구조적 변화가 보인다. 구조적으로. 근데 사실 그 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 구조적 변화를 작년 3월부터 시작했냐.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LG그룹이 배터리 전장을 했던 건 이미 10년이 된 일이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준비했던 것도 이미 4~5년 전 일이고 삼성전자가 빅메모리나 파운더리 쪽을 계속 확장해갔던 것도 수년간 누적돼 있던 결과들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했었던 그 포지셔닝의 변화들이 제 기준에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 기업들이 뭔가 아 이제 비싸다 좀 너무 과열인 거 아니냐는 네.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성장을 멈추거나 내지는 이 비즈니스 어떤 변화의 혁신이 멈추면 그런 어떤 뭐 논쟁들이 붙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주요 산업군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의 변화를 자기들이 이제 입증해낸다고 하면 지나고 보면 아 그래 이 가격대에서도 살만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 지금 뭔가 지수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서 이게 뭐 3,200이냐 3,100이냐 그럼 3,000이면 사야 되고 2,998이면 팔아야 되고 3,005면은 뭐 다시 사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너무 가격에 대한 좀 가격에 포커싱이 돼 있는 논쟁들인 것 같고 본인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는 기업들이 올라간 가격들을 값어치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올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은 이 정도 지금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대표 기업군들이 시장이 기대하는 이상 이익 체력을 보여줄 거냐가 관건들이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준비했던 산업들이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이 생각이 다른 거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매매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아 괜찮아 난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져갖고 3월 달에 지수가 45% 빠지는 3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빠질 때는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그때 연준은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쓰기 시작했는데 시장의 바닥은 한 1, 2주 있다가 발생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매니저들도 패턴이 다 달랐었어요. 뭐냐면 리만을 겪었던 매니저들과 네. 안 겪었던 매니저들의 매매 패턴이 완전히 달랐었어요. 뭐였냐면 리만 겪었던 매니저들은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에서 리만 때는 부도가 나니까 EPS가 그냥 바로 0이 돼버린 거죠. 실적이 없다 가정했으니까 그냥 부도. 근데 정책을 써줬어요. 연준에서. 그랬더니 아 정책을 살려주는구나.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바로 반등. 이게 나왔던 거라서 이 연준이나 미국 정책을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에는 실적은 가만히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좋아질 거야. 낮추다. 얘 실적도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연준이 정책을 써도 진짜 안 믿었던 거죠. 근데 이때 지금 시장에 참여했던 뭐 사실 여의도의 펀드 시장에서 보면 주축인 매니저들의 나이대를 고려했을 때 네. 리만을 안 겪었던 매니저들이 꽤 반 정도. 그다음에 겪었던 이렇게 약간 팀장 본부장급 이렇게 매매 패턴이 완전 다르게 움직인 건 연준을 믿었던 쪽은 빠질 때 아 드디어 정책 나왔다. 1단계, 2단계 쓸 때마다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게 아닌 쪽은 계속 숏으로 헤지 걸고 지금은 모른다. 아무리 정책 써도 모른다. 요 정책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또 나와야 돼. 까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개인들도 보면 2000년에서 뭐 2010년 정도까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중국의 산업재 성장 시대를 먹은 거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완전히 한국 박스피였습니다. 그냥 지수 2000에서 옆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죠. 지수 기어죠. 이때는 종목 찾으러 막 성장주 찾으러 다녔었어요. 지수는 박스인데. 그다음에 18년, 19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은 그냥 지속 하락. 뭐가 나와도 하락. 그러고 지금 이번에 2000년 상반기에 들어오신 분, 2020년 상반기에 딱 매수 들어온 사람들은 갑자기 폭등을 먹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여기 다 섞여 있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 나는 여기서 팔고 싶어. 뭐 아니면 내가 아는 주식 하니까 이제 손바뀜 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나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돈이 들어오는 게 뭐가 좋다 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서 수익이 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 옆 사람이 수익 났다 해서 저랑 투자 수익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나는 가장 큰 근간은 실적이거든요. 결국 뭐가 있어야. 근데 그 뭐가 있는 게 딱 봐도 객관적으로 좋아야 되고 좋은데 그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모멘텀을 계속 준다는 거. 그게 지금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결론은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잡혀 있다. 근데 시장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성격, 그다음에 투자를 해왔던 경험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수익률의 목표치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수 3000에서는 한번 다 우왕좌왕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지금 사실 3200까지 한번 쫙 당길 때 모든 모멘텀을 한 번에 다 소진한 건 맞습니다. 단기에. 그리고 그거를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기간이 필요한데 실적 시즌은 아직 한 2-3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2-3주 공백기가 발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서부터는 뭔가 좋은 거리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던 거. 근데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우려, 아 맞아 인플레이 오래 있었지 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그래 이겨 조정 할 때도 됐네? 그러면 내가 차트를 보고 여기서 내가 아니면 누가 사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팔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게 지금 국면이라서 사실 여기서는 다들 시장이 3000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좀 보고 갈 거라고 이제 시장 참가들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시장이 뭐 3000이 아니면 3200인 그 이유들을 뭐라도 기준을 세워놓으면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밑으로 빠지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사든 아니면 같이 손절을 치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다 같이 섞인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우왕좌왕을 보일 수는 있다 단기로. 근데 결국은 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매크로 데이터. 근데 그중에서 수출. 근데 이제 실적. 개인들의 히스토리별로 또 투자의 이력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야 1월 초에 들어왔던 그 돈의 성격도 어떤 거였을까 세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가 이제 이한용 본부장도 기관 투자가 하고 이다솔 부장도 기관 투자가를 해봤고 네. 또 이효석 팀장도 전직이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그것도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그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예요. 그 개인 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 네. 아, 저기 왜 이렇게 많이 팔아? 거기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 투자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올해 들어와서 뉴트럴이에요. 뉴트럴이에요. 현물 시장에서 그죠? 근데 그래놓고 보면 저도 예전에 증권에서 프롭 트레이더를 해보고 고유계정 운영자를 해봤지만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 야 3200이야? 그럼 사장실에 전화 오더라고 항상. 본부장 통해서 혹은 부장이 야 김대리 일로 와봐. 야 좀 줄여. 네? 왜? 그분들은요 아까 우리 이한영 본부장이 구분해줬던 그 완전 옛날 그 제일 오래 주식 투자한 분들이거든. 사장, 본부장, 부장 순으로. 그러면 내가 저항하지. 아, 시장이 바뀌었다니까요, 부장이. 아, 됐고. 네, 작은 판이 그렇게 돼 있어. 이런 매물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매물은 그 사실 기관 투자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분들한테 있잖아요. DS 자산 운용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거. 그리고 왜냐면 이효석 팀장이 얘기 좀 해줘야 될 게 기관 투자가들을 투자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만나시니까 네네.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기관이. 기관분들 연초에 이렇게 쭉 만나보면 네. 참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근데 왜 팔아요? 근데 이제 표정을 잘 보고 제가 저도 이제 해보니까 표정을 네. 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주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좋다고 말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낌을 보면 아 근데 뭐 너무 빨리 뭐 오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보아하니 약간 주식이 많진 않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줄여서 네. 아니 솔직하게 이제 친한 분들은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 진짜 올라오는 거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말은 이제 아 이 팀장 얘기한 대로 다 너무 좋아 보여 뭐. 그런데 이제 그 미묘한 그 씁쓸한 그 띠끗이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뭐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돈을 맡겨주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시작하자마자 연간 수익률 목표 달성 다 해서 환매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의도대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의도대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란 관점에서는 돈 맡겨준 사람이 돈 빼라고 그러면 빼야 되는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어쩔 수가 없고 맨날 그 고충은 나는 주식시장은 좋게 보는데 환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럼 이제 간접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공모펀드라든지 뭐 연기금 돈 연기금 풀에 들어가 있는 자산 운용사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 외에도 뭐 연기금에서도 팔잖아요. 연기금에는 제가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세 한 번도 못 가고 이제 컨콜로는 말을 하지만 농담이고 연기금도 글쎄요 이제 관군이 나설 때가 됐다고 이현영 본부장님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글쎄요 태도 스탠스는 뭐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아직도 조금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물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관이나 외국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세 주체를 놓고 봤을 때 개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사면 기관은 팔 수밖에 없고 그거는 기관이 파는 게 아니고 팔아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팔린 거죠. 팔린 거다. 팔린 거에서 조금 더 가격하게 하면 털린 거다 이렇게도 그렇게까지는 제가 어쨌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상담 케이스 중에 보면 특히 작년 올해 많은 경우가 이제 그런 자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하셨던 펀드 환매에서 직접 투자로 하고 그쵸. 싶다는 분들이랑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그 중에서 그 펀드랑 변액보험 환매에서 하시겠다는 분들 많은데 그분 공통점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자기가 이걸 몇 년에 가입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때보다 지수가 위에 있는데 마이너스 났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자기 게 잘 되고 있을 때는 굳이 뭘 바꾸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자산도 그렇고 뭐 관리자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상담을 오신다는 부분은 뭔가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인데 아무튼 뭐 예적금 아까 드린 외거 외에 그냥 뭐 펀드나 아니면은 뭐 변액보험 이런 거 해서 직접 주식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작년 재작년에 한참 이슈였던 게 왜 그 중위험 중수익 매자닌 펀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라임으로 대표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또 일부들이 이제 약간 뭐 원금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자산 배분을 시작한 펀드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갖고 이때도 주식하겠다 하신 분도 있어서 근데 사실 저도 기관 투자가로 일을 해봤지만 사실 기관의 어떤 자금의 기본은 사실 개인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간접 투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환매가 들어오면 그 매니저가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재량을 일단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한 뭐 천억 하고 있는데 200억 환매가 들어오면 200억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포트에서 덜어 내야 되거든요. 가용 작은 위험 위반 이런 거 뜨죠. 네네. 그럼 이제 그럴 때 보통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걸 제가 팔면서 그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 어제보다 펀드가 수익이 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간접 투자 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펀드 환매 들어올 때가 수익률이 제일 안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개인 분들께서도 HTS 상에 보시면 그 기관 투자가의 칸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 보면 투신, 보험, 은행, 뭐 금융 투자,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 거기서 보통 이제 투신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모 운용사들, 네. 공모 펀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호로 잡히는 게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 운영하시는 이제 뭐 헤지펀드 3호 펀드들은 보통 3호로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보험사에서 외부에 위탁한 주식 자산들이 거기 포함되고 연기금 당연히 연기금으로 잡힐 거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제일 논쟁이 되고 있는 대상은 금융 투자 증권 쪽일 거예요. 그 두 분이 해당된다고요. 네. 아 이다솔 부장하고 저 이효석 팀장은 여기서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 회사들은 왜 파는 거야? 네. 이거 진짜 고독스럽지. 보통 금융 투자로 잡히는 수급들이 이제 증권사의 프랍 데스크에서 하는 자금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우정사업본부나 연기금 기금에서 현선물 차익 거래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선물이 비싸면 비싼 거 팔고 현물이 싸면 싼 거 사고 반대로 선물이 싸면 싼 거 사고
현물이 비싸면 비싼 거 팔고 기계적으로 이러지거든요. 그건 네팅을 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계속 기관 쪽 매도 체크하면서 좀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흐름을 그 순 매도 대금이 많은 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2조를 1조를 기관이 팔았는데 투신이 8천억을 팔았다. 네. 그럼 지금 매도의 주체는 투신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5천억을 순매도 했는데 사모펀드가 순매도로 3천억 정도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매도 주체들이 이제 이 사모일 텐데 최근에는 아무튼 제일 연동되는 게 아까 지적 주신 대로 금융 투자 쪽의 수급 흐름이랑 연기금의 수급 흐름들이 순매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장중에 보다 보면 그 저희가 이제 분봉이라고 그러죠. 분단위로 이제 차트 흐름들을 보는데 어떤 날 진짜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특히 만기 가까워지면 금융 투자가 팔면 분봉이 쭉 빠지다가 금투에서 다시 이렇게 순매도가 줄어나면 장이 쓱 올라오다가 또 빠지면 쓱 내려갔다가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기관 사이에서 이 두 주체들이 이제 상당히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좀 향후에 바뀌냐도 좀 지수에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 관련해서 이한용 본부장 뭐 추가로 우리 투자자들이 도움되는 얘기 네, 저희가 다 기관 매니저 해봤으니까 경험치로 그냥 수익을 안 내고 싶어하는 펀드 매니저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네, 돈을 맡은 이상 그걸로 뭐 성과급도 받고 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 펀드 매니저한테는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성과와 사이즈가 사실 제 뭐 자존심이랑 같은 명예, 거거든요. 명예 같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거의 분신인 거죠. 저희가 이업을 하고 포지션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는 거의 뭐 밤샘 자고 맨날 하고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자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살지만 정성을 그만큼 쏟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잘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실 때 개인 분들께서는 눈높이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뭐 연간 수익률 얼마 요거를 정하시는 것이 낫다 차라리 왜냐하면 왜 환매가 나오냐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뭐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한 달에 한 30%가 나버렸습니다 근데 내 펀드는 한 두 달 전에 가입했는데 이제 한 5% 6%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놨더니 돈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환매해서 그럼 내가 수익 이만큼 나고 더 사버려야지 이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되면 더 좋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했다가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깨지고 여기서도 물타기 했다가 더 큰 비중을 들고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자금은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그래도 간접 투자 난 이만큼으로 주식 먹었으니까 이만큼은 떼서 그래도 여기서 맡길래 이런 유형의 펀드에 맡길래 라고 정해서 그걸 하시면 그렇게 눈높이만 딱 정해놓고 가셔도 펀드가 들락날락거리는 일은 좀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비자발적인 매도는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개인 투자가들 돈인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성향만 좀 배분을 하시면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그 자산 배분만 좀 돼 있어도 매도세는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연기금 펀드 매니저도 수익 잘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책이 정해져 있죠. 여기는 뭐 타겟 비중이 얼마 매년 정해져 있고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네네 그리고 이게 또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이제 장기 로드맵 자체는 변동성 줄인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한 3-4년 전에 세웠던 정책이 지금 시장 갑자기 폭락했다가 여기까지는 맞췄는데 급등해버리면 여기서부터 틀려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는 뉴스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슈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일단 그렇게 치고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같이 결합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4대 연기금의 주식 사이즈를 합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가 뭐 그리고 연중 연간으로 이 연기금들의 비중 조절이 한 1%포인트 정도씩 빠지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 비중이. 근데 그 매도 물량 해봤자 뭐 한 기관도 한 3조? 많으면 5조? 요 사이즈입니다. 4개 다 합쳐도 막 한 10조, 15조 사이인 거죠. 그러면 정말 큰 임팩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연금이 판다더라 라는 이슈가 나오냐면 성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연금도 이제 저희 같은 기관 투자들한테 돈을 아웃소싱을 주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반기마다 1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못한 쪽은 돈을 뺏고 그래서 잘한 쪽이 좀 더 집행을 해주고 당연히 이제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이슈인 거고 이거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행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뺏고 집행하고 리밸런싱. 그러면 당연히 연금의 매도가 나온 쪽은 생각해 보시면 아 누군가 뺏겼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네. 갑자기 연금의 매수가 확 찍혔어요. 집행이 됐구나. 그러면 이슈는 종료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팁은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수급 체크하면서 뭐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냥 시장을 죽이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행정적인 이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임팩트도 그렇게 크진 않다. 대신에 저는 그래서 저번에 그 사실 제목이 광군이 출동할 때라고 이제 마지막에 한 줄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제목이 하여졌지만 어쨌든 요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실 때 기간에 대한 투자의 그런 목표치라는 걸 좀 정하고 그다음에 연금은 뭐 어쩔 수 없으나 향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그건 정부에서 정할 방식인 거죠. 뭐 연기금 매니저들한테 요구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더 이제 뭐 이분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면 네. 충분히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같이 다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 보실 때는 뭐 좀 전에 이다솔 부장이 그런 데일리로 수급을 뭐 팁을 좀 주셨으면 저는 사실 기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시각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겠냐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네. 금융투자는 사실 작년 연말에 좀 샀어요. 네, 네, 배당 그쵸, 네. 그 투자를 한다고. 그 물량 플러스 이제 현선물 차익 거래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 건데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아 이거 뭐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뭐 리얼 옵션 좀 확실히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호석 팀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희 중에서 연기금을 가장 하기야 이현정 본부장은 얘기해봐야 경쟁자니까 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가입시키시면 제가. 네. 아이고 그나저나 뭐 이렇게 미스터 마켓에 대한 리뷰도 해보고 또 우리 시장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돈의 원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고 또 그 가운데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거의 한 시간 반을 했네요. 세 분 모시니까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냥 뭐 아예 야 저 어디 가서 맥주나 한 몇 봉 사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끝에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좀 알려줘. 그리고 끝나는 게 원래 우리 통상적인 주식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조금 땡겨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스케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두 분의 시황관에 대해서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리고 투자의 핵심은 대상을 어떻게 좁혀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세 분께 공통되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리얼 옵션 네. 울컥 이효석 팀장께서 뭐 리얼 옵션 관련해서는 제가 3프로TV 아마 이제 녹화는 이게 주말에 나올 거니까 그냥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오픈북 테스트라는 말씀을 네, 드려요. 그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해 보시면은 2010년대 이때쯤만 해도 야 애널리스트가 아침에 야 부지런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주더라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네. 문자를 한번 보내주는 애널리스트가 진짜 부지런한 애널리스트로 네. 인식될 정도로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도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완전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북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셔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닦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기초가 되는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경험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쯤에 일본에 있는 어떤 기자가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내용이 뭐였냐면 왜 한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냐. 일본은 안 한다. 일본은 안 하는데 왜 한국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한 12월 달쯤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일본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어요. 특집 기사가. 네. 그 얘기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트라우마였습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 성공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X축, Y축 했을 때 일본 애들은 다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것이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투자 운용하시고 하실 때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3프로TV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으셔서 꼭 올해도 시장이 뭐 언제 빠지고 뭐 어떻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여러분의 투자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기를 그리고 알파헌터가 되시기를 아니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아, 네. 투자는 주식에 더 하라는 거를 다 얘기했잖아요. 주식 아니, 근데 중에서도 이제, 어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어서 네. 저는 이제 롱 빅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롱 빅스의 의미에 대해서 네. 빅스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그린 세미컨덕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빅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터리하고 인터넷, 인터넷 뭐 지금 쉬고 있는데 인터넷도 주도주 역할을 놓지 않는다.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린은 정책이고요. 정책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뭐 풍력, 뭐 태양광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위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빅스 지수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네, VIX가 아니고 네, BIGS. 이거는 V이고요. 네, 이거는 그치. 배터리 B예요. 그러니까 네네. 네, 그냥 리얼옵션 이혁석 팀장이 만들어낸 신조어니까 네. 그렇게 유통시키자고요. 빅스. 자, 이한영 본부장님. 먼저 말하는 게 섹터 말하기가 편했던 것 같은데 겹치는구나. 지금 3천이 돼서 저도 뭐 사실 질문 많이 받고 이제 네. 어떻게 되냐. 사실 뭐 사자죠. 사자인데 왜 사냐면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갈 거냐에 네.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냐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냥 매크로가 지금 뭐 다들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게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온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우리만 좋은 것도 아니고 중국도 오늘도 서프라이즈 내버리고 미국 아 중국 GDP도 오늘 서프라이즈 났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재고 리스타킹은 이제 시작됐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새로운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도 채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도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은 풀로 가동되겠죠. 네. 근데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차정 시절에 이호석 아 저기 우리 이다솔 부장이 정유학 애널리스트 할 때 네.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맨날 대만의 포모산 불이 날까? 그쵸, 맨날 정전이 발생할까? 아 맞아. 보고서 제목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 왜 한창 걔네들은 맨날 정전 불 뭐 맨날 공장 셧다운 왜 맞아요. 발생할까? 요즘 그 굉장히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네. TSMC 주말에도 정전. 그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걔네들 바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무리한다는 거죠. 네. 무리하니까 이제 쓰러지는 거죠. 캐파 이상으로 돌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캐파 이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당연히 실적으로 간다 인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그 섹터의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되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는 실적 자체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 한국의 재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선진국만큼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거의 과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굳이 안 건드려도 지수의 레벨은 3200까지 온 건 올해 거 1년치를 다 땡겼다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것도 땡겨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근데 그 내년 거가 실적이 꺾일 거냐 그 판단만 한번 하시고 그 방향성이 어딘지만 네. 명확하면 지수는 더 위로 잡으셔도 된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사실 없죠. 원래 주식은 빠질 때 잘 사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중간중간 줄 때는 지금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갈 땐 다 사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이게 조정 받으면 안 사요 사람들이. 내가 3만 원에 덤벼들죠. 따라 샀으면 3만 원 사야 되는데 지금 조정 받아서 2만 원인데 안 사고 있습니다. 더 싼데. 확신이 없다인 거죠. 근데 그 확신의 기준은 저희가 뭐 여기 3프로에 나오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섹터별로 다 그 기준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인지하시고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이격 조정 그다음에 가끔 이제 자기 판단에 난 이거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섹터는 사실 뭐 성장주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2021년이 되면 저거는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실제 맞기 시작했고 네. 치료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의 효과는 몇 달 있다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몇 달 있다 나오면 뭐 실제로 수치가
저희가 보셨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200, 300명 하다가 천 몇백 명 나와도 주가는 올라가 버린 그 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익숙해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좀 덜 둔감해, 좀 덜 민감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치료제까지 나와서 정상 활동을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당겼던 것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너무 뻔히 아는 뭐 카지노, 여행, 뭐 극장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 사야 되고, 뭐 이제 정상적으로 판단으로 살 수 없음.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부도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화에 대한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한, 우리가 한할령 피해주를 어느 순간 뭐 또 투자 포인트를 잡듯이 코로나 피해주도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시점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제가 초기에 뭐 신성장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타킹 사이클이 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소재산업재 쪽도 눈여겨봐야 된다. 포스코랑 롯데케미칼이 괜히 오른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은 업종 대표주가 움직이는 장이고 그것들이 투자하기 마음도 편하지만 실적도 더 잘 보여줄 거다. 그래서 투자에 뭐 하는 패턴은 사실 다를 건 없을 겁니다. 그 투자의 대상에는 좀 변화가 있군요. 작년에 그러니까 확산인 거죠. 확산. 네, 책 쓸 때 하고 계속 그 종목들, 네,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BBIG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가 확산되고 경제 활동이 확산되는 그 모멘텀에서 밸류에이션의 여유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 바톤도 이어받고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그 우상향 한다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에 오히려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 꼭 성장성만 지금 볼 필요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그런 섹터들도 이제 실적이 돌 때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책에는 쏠림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쏠림 다음은 확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점에 다른 섹터들이 뒷받침이 안 됐으면 지수 폭락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옛날 같으면 삼성전자 쏠림 발생해버리면 모든 걸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지수는 오히려 못 올리고 더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칠 때도 포스코가 움직이거나 현대차가 움직이거나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 주도주 가고 그 간극들은 계속 이런 새로운 섹터들이 맞춰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돈이 들어와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돈 들어왔을 때 못 받아주면 이러다가 그냥 급등만 하다가 그냥 또 급락 나와버릴 텐데, 지금은 골고루 받아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아서 시장은 이제 확산된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솔 부장. 뭐 좋은 얘기 앞에 다 해주셔가지고 번호표를 잘못 뽑았네 제가 오늘. 아, 그래서 내가 순서를 그렇게 뽑는 거라. 이다솔 부장 정도 돼야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얘기가 남아. 네. 일단은 제가 책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랑 자동차 전장 쪽, 시크리컬 쪽에서 화학을 대표로 한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 장세 좀 봐야 된다는 시각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책 쓸 당시에는 좀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와서 조금 변화가 보이는 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장선상인데,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일상 회복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여행준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조금 기준을 하나 좀 가졌으면 싶은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업계가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데들이 있고, 그냥 모든 기업이 다 그냥 버티고 업황이 재개됐을 때 모든 플레이어가 다 같이 영업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컨택 관련주 중에서 구조조정이 한번 진행된 섹터들을 좀 의미 있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항공 쪽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게 언제 다시 재개돼서 우리가 여행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매칭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수요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이슈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항공업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들이 막 나타나면서 업계가 구조 재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어 수가 줄어드는데, 그럼 이제 가정이 이런 거죠. 정상화가 됐을 때 그 전과 수요가 똑같을 때 5명이 영업하다가 5명이 그대로 영업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5명이 영업하다가
3명만 남아서 영업을 하는 섹터를 봤을 때 어찌 됐건 살아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과 같은 파이라도 네. 더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인허가 사업이니까 진입 장벽도 있었을 네, 거고 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계속 플레이어가 줄어나면서 시장은 크는데 살아남은 기업이 계속 커가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의 축소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라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항공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컨택 중에서 좀 산업 자체가 좀 구조조정 일어나고 있는 섹터들은 네. 좀 뭐 지금부터 열심히 좀 보고 있다 보면 분명히 두드러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또 시세가 좋은 편인데 이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최근에 특별한 뉴스가 넷플릭스가 지금 한국 파주에다가 스튜디오를 차렸다는 네. 이제 소식들이 있고 뭐 쿠팡이 뭐 OTT를 한다고 하고 뭐 디즈니가 한국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한영 본부장님의 재고 축적 관점에서 보면 요새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은 얘기가 넷플릭스 이제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덤 기간 동안 있는 컨텐츠를 다 봐가지고 개미는 뚱뚱 그러니까 개미는 뚱뚱 같은 게 좀 치고 올라온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리안 파퓰러로 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OTT들도 지금 보니까 그동안 확보해 놓은 컨텐츠 재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제작은 그동안 다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작은 소비는 엄청 빨리 땡겨서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관점에서 아하. OTT 컨텐츠 소비는 1년 동안 굉장히 늘었는데 사실 제작사들은 다 쉬었으니까 그렇죠. 제작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찌됐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OTT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규 경쟁자들 막 치고 들어오니까 네. 넷플릭스 같은 데들도 이제 부랴부랴 파주에 스튜디오 지어서 네. 일단은 여기서 내가 드라마 만들어 갖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들어온다고 하고 뭐 디즈니도 네. 들어온다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재고 축적 관점에서 이제 컨택이 조금 활성화될 때 드라마 제작 환경이 늘어나면 이쪽 비즈니스에서 역량 있고 잘 버텼던 제작사들은 네. 또 그러니까 업황이 재개됐는데 한 번에 한 편 만드는 제작사와 한 편에 다섯 편 만들 수 있는 제작사와 네. 한 번에 열 편을 돌릴 수 있는 제작사는 업황이 회복될 그렇죠. 때 캐펙스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산업을 지켜보시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공부를 시작한 산업인데 네. 우주라는 섹터가 최근에 우주. 좀 변화가 요즘 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이거를 뭐 막 깊게 공부한 건 아니라서 막 여러분한테 막 어떻게 흘러갑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인사이트는 없지만 뭔가 기존에 안 들리던 단어가 새롭게 들릴 때 보면 그 산업이 굉장히 밑바닥에서 쿵쾅거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최근 한 1, 2주 특히 한 1월 달 들어서 우주라는 쪽이 상당히 좀 뭔가 얘기들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변화도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께서 테슬라 다음 섹터로 이제 우주를 선점했다라는 얘기가 어느 아크 인베스트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제 캐시우드가 우주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저도 그냥 영상이나 아티클로 볼 때는 재밌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쪽 산업에서 뭐 M&A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뭐 하나그룹에서 뭐 세트레가이라는 그렇죠. 회사를 인수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주로 갈 때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당장 언제 산업화가 돼서 돈을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희가 조금 큰 호흡에서 보면 아 되게 굉장히 재밌는 공부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장 여러분께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차피 뭐 제가 좋게 보는 거 책에 있는 얘기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이제 백신 이후에 삶이 재개될 때 네. 기왕이면 공급의 축소가 있었던 컨택 산업을 오케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나랑 우주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재미있게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잘 공부해두면 상당히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이효석 팀장부터 이제 이한영 본부장, 이다솔 부장까지 쭉 한 순배를 도니까
아, 투자할 거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자, 어쩌보면 지난번에 그 김효진 팀장과 그 염승환 부장을 모셨을 때도 제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 뭐 20, 30세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연령대 제네레이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아마 세 분이 저와 그분들 사이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주식을 업으로 한 그 연조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아재 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번엔 이다솔 부장부터 새로 주식을 투자 이제 시작하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의 후배들일 수도 있고 또 연령대는 높아도 나 주린인데 나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냥 아무거나 좋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이런 거는 좀 권합니다라는 그런 선배 투자자로서의 애정 어린 조언을 간단하게 역순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번 어려운 걸 막 이번이네요. 저는 그냥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도 근육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인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태릉선수촌에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운동하시는 그 운동선수의 어떤 근력과 운동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평소에 훈련했던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은 반사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투자를 하면서 제 선배님들이나 제가 사부를 모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변곡점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분들이 훨씬 저보다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강도의 주식 근육 운동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분들을 좀 닮아가고 싶어서 계속 나름의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우연찮은 기회에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산업에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우연들이 오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이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 할 일이면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그 방식의 좋은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꾸준히 좋은 기업을 찾고 또 좋은 자료들을 보고 또 좋은 방송도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투자 근육이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 자산을 레벨업 시켜주는 그렇죠. 핵심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단기간에 성취하겠다는 너무 급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투자 근육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혹은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좀 더 근육질의 투자자가 될 거냐 이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 말씀을 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범 부장. 네. 제가 책에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라를 서론에 조금 썼는데 이제 제가 저희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 밑에 같이 본부로 같이 움직이면 네. 매니저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매니저는 펀드 하나를 한 열 종목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한 2, 30적 종목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매니저라고 다 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투자자들마다 자기만의 기준 근데 그 기준에서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주식을 두고 나는 견딜 수 있어. 이 돈 다 날려도 네. 나는 견딜 수 있어. 마이너스가 나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 비중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마이너스 30%인 주식 들고 있어.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네. 본인이 마이너스 5% 나서 겁나면 본인은 그게 인계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견딜 수 있는 비중을 일단 정하셔라 인 거고요. 그 비중은 이제 결국은 수익률로도 직결이 될 겁니다. 내가 목표라는 수익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무조건 로스컷 손실을 제한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수익률 이거를 반드시 정하셔야 이제 내가 정한 비중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이 돈 가지고 이 정도 기간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까지 이 세 가지를 기준을 항상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공부입니다. 저희가 뭐 부동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다
가서 막 무쇠는지 없는지 차 한번 이렇게 보라보고 아, 이 차는 스펙이 어떠네 뭐 이런 거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투자도 되게 중요한 돈이고 뭐 사람마다 얼마씩 하고 얼마 여윳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내 돈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그리고 나의 공부량으로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공부가 한 번 잘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뉴스만 팔로우만 맞아요. 해도 사실 그렇게 틀리지 기초가 않습니다. 튼튼해야죠. 네. 기초가. 네. 그래서 그 기초 수업 뭐 요즘에 방송으로 하던데 이제 그런 거 잘 들으시고 그거 다 들으셨죠? 예전에 펀드맨 처음 하실 때 그죠? 저희는 기초 수업을 항상 들으니까 예, 섹터별로 다 매니저들도 처음에 오면 무조건 시키는 게 기초 섹터여서 머릿속에 딱 섹터별로 지도를 만드는 거를 항상 교육을 시키고 지나가다 툭 쳐도 뭐 자동차 산업이 몇 대 사이즈냐 이런 거 툭툭 치면 다 나오게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매니저들은. 근데 그게 다 공부의 양으로 나중에 네. 시간이 갈수록 승부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 공부 이 두 가지는 꼭 지켰으면 예, 하는 게 그래요. 이제 저의 그냥 뭐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앞서 아까 말씀 오픈북 테스트 관련된 얘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픈북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울컥했던 것도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개인 유튜브에서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저도 기초에 대한 부분을 시황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기초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제 아, 나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잃어서 올해는 주식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잘 됐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응원하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버 컨피던스를 좀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좋아서 벌었든 아니면 우연히 벌었든 돈을 벌게 되면 누구나 다 아 내가 잘해서 벌었다라는 과잉 자만심 이런 걸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 꾸준하게 시장에는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저희 제목처럼 미스터 마켓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존재 앞에 우리 인간이 가진 그거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네. 그래서 쭉 겸손한 자세로 오버 컨피던스 하지 마시고 네. 좀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문을 쓴 기획자이자 어떻게 보면 이 그 발행인의 입장에서 그 제가 서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동안에 근데 저는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네요. 이 서문에 제가 쓴 내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책을 안 읽으신 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역할도 있으나 또 세 분께도 그 초심을 잃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꼭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목전이다. 이제 고 이제 서문 쓸 때가 이제 한두 달 전이니까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이 정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없이 다사다난할 또 한 해의 여정을 앞두고 꼭 한 번은 숙지해야 될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디 낙오하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안전한 지름길을 통해 부의 산마루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 또한 이분들과 함께 늘 여러분들의 척후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기회에 다짐해 둔다. 2021년엔 모든 분들이 꼭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저의 서문의 마지막 패러글을 썼는데요. 2021년은 시작됐고 2021년의 첫 달이 이제 다 뉘엿뉘엿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사다난하죠. 예. 우와 3200포인트 그리고 또 3000포인트 막 또 뭐 위협받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평탄한 마라톤 코스 42.195를 했다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사람 마라톤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력 말씀하셨는데 훨씬 더 강한 근력과 폐활량과 그리고 동반자가 필요하죠.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 세 분 그리고 염승환 부장 그리고 김효진 팀장이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과 함께 할 것을 이 기회를 삼아서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께도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장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연초부터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는 그 명제, 그리고 그 계속할 바에는 초반에 좋은 반려자, 좋은 페이스메이커와 동반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3D 이효석 팀장, 이한영 본부장, 이다솔 부장과의 리뷰, 미스터 마켓 리뷰, 그리고 새해 전망에 대한 방송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2021년 꼭 부자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